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찬양입니다. 이번 시간 주제는요. 네. 2024년 갑진년에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는 띠와 생일달입니다. 네. 어떤 띠와 생일달들이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네. 갑진년의 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래도 해 자체가 띠 자체가 제일 크고 그리고 이 해에 있어서는 이 띠가 가지고 있는 청룡의 특성상 되게 번개같이 왔다가 번개같이 가고 막 정말 어떤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그런 속성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임팩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버라이어티한 그런 것도 퍼포먼스도 가지고 있는 이 청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해에는 뭐 금전에 있어서도 막 번개같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변화무쌍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되게 변화무쌍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가심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런 해에는 어떤 사고수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각별히 예방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나이를 뽑아봤는데 한 6개 정도가 되네요. 자, 이 나이가 어린 아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. 유독 지금 나이가 어린 애가 지금 끼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시고 아무튼 들어보시고 예방을 하는 차원이니 아무튼 조심을 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취지해서 올린 것이니까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. 자, 첫 번째로는 13살이 되는 용띠고 2012년생입니다. 자,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나가는 삼재, 어린 나이가 어려도 삼재예요. 나이가 어려도. 나이가 어릴수록 그 사고수에 대한 위험의 어떠한 반경이 크기 때문에 또 요런 또 13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거죠.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기 전 되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만약에 남자아이들이라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건 남자아이들이 거의 80%라고 나와 있고 건강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뭐 찬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사람이 차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는 것들을 조심을 하래요. 순식간에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든 차가 지나가더라도 차가 순식간에 지나가도 내가 조심을 해야 되고 내가 순식간에 지나가도 그 차를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되고 자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주대요. 음력 2월달을 유독 조심하고 그 있어서의 2월달은 아무래도 양력 3월이 들어가 있잖아요. 아무래도 새학기고 신학기다 보니까 막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텐션이 높아지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23살 이모생이고 말띠입니다. 2002년생이죠. 자, 이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건 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관제 90%예요. 관제 90%인데 누군가들하고 같이 얽히고 설켜서 나도 거기 합류를 해서 합세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다가 일어난 일로 인한 관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결국은 나도 같이 그런 관제수로 인한 좀 시간을 허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반기 때는 그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일이 좀 발생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 31살입니다. 개띠고 올해 94년생인데 자, 이분들은 내가 아니라 내 옆사람 때문에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. 그 옆사람 때문에 결국은 마찰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막 대립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골머리가 썩는 거죠. 해도 안 되는 뭔가 인력으로 막 안 되는 근데 내 옆사람이 결국은 어떠한 사고를 치고 그 옆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막 고통을 주고 하다 보니까 2024년이 이 94년생들에게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알이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뭐 결혼을 하는 동성이성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애인 사이일 수도 있지만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아닌 내 옆사람으로 인한 어떠한 충돌 뭐 의견이 엇갈려서 그로 인한 싸움 시비, 구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2024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39살이 되는 이제 병인생 분들이고 86년생 분들이에요.
자, 올해 있는 사고는 돈사고래요. 돈사고. 목돈이 나가는데, 내가 써보지도 못하는데 목돈이 나가는 걸 손재수라고 합니다. 이 손재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사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정말 내 옆 사람도 믿지 말아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네요. 부동산의 사람도 믿지 말으래요. 그래서 사기를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해라. 그러니까 내가 목돈이 오고 가는 이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는 건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동산도 관여를 한다. 결국은 그 부동산 어떤 뭐 어떤 서류상의 어떠한 문서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각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 50세 72년생 분들입니다. 50세시 됐죠? 임자생 분들인데 자, 하이라이트 3제인 거예요. 내가 액땜을 하는 구간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2월, 4월, 5월, 7월 지금 계속 있잖아요. 한 달을 계속 점핑을 해서 그래서 근데 자, 이런 쇠로 인한 나한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강도의 크기가 약하긴 하나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아니니까 나 아무래도 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삼재의 영향을 받는 것 같으니까 한 번쯤은 좀 액땜할 때 액땜하더라도 예방을 좀 하고 방책을 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43세 개띠 82년생 분들인데 자 이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있는 건 내가 아닌 옆. 내가 아닌 옆 사람의 누군가로 인해서 병원을 갈 수도 있다고 해요. 근데 그 내가, 그러니까 내 운이 솔직히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. 갑진년에. 근데 내가 아닌 옆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, 여러 가지 갈등,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계속 해결을 하고 터지고 해결을 하고 터지고 이런 것들이 곪아서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으니 한 번쯤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책을 방안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내가 예방을 한다면 너무 좋겠죠. 자 아무튼 정초가 되기 전 음력 1월이 되기 전에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초가 지나고서라도 갑신년의 특성상 굉장히 좀 강하게 스펙타클하게 오는 또 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하게 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